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조 간접비 우리가 그죠? 배부와 예정 실제는 아셨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공장 뭐 도면입니다. 도면 그죠? 간단하게 제가 그렸습니다만은 1공장, 2공장이 있고 뭐 경립과 총무과 이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외에도 많죠, 그죠? 뭐이 외에도 우리가 QS 뭐 QC 품질 검사도 있고 뭐 재단부도 있을 거고 완성 파트도 있고. 그죠? 많습니다. 아무튼 뭐 이래 공장 내부가 막 이렇다 이걸 가정했을 때 보세요. 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장이니까 제조 파트잖아, 그죠? 제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보조 파트죠. 결국 우리 회사의 공장에 돈벌이 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서브 역할,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조금 이제 이미 좀 잘못되어가지고, 이걸 이제 화이트 칼라라 그랬잖아. 그죠? 이건 블루 칼라. 말하면 이제 작업복이 좀 주로 파란색 이런 데 보니까 이제 블루 칼라 얘는 와이셔츠 색깔이 하대 화이트 칼라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월급이 좀 많았죠. 지금은 반대가 됐죠, 그죠? 여기 노조들이 워낙 이제 강성 노조, 우리나라 노조가 아주 막 강성 노조죠. 과거에 제가 이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이 어떤 노조 설립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다 보니까 아주 노조원 한 사람이 있으면 막그 공장에서 막 아주 뭐랄까요 막 간첩 취급 이래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노조가 참 이래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겨우 하여튼 노조가 하나 둘 생기다 보니까 그 노조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노동자의 이제 권익 신장도 필요하고 또 너무 또 노동력을 착취당하니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게 노동력 착취를 해서 그건 착취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지금은 이제 노조가 아주 막 강성 노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경제 그래서 오히려 뭐 사용자가 힘드는 그런 뭐막 그런 거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노조가 좀 파워가 대단하죠. 그죠? 예. 그런데 뭐 그렇다 하는 거고 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공장에서 말하자면은 1공장에서는 여기에는 겨울옷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겨울옷, 그죠? 소매가 긴 겨울옷이고 2공장은 소매가 짧은 요런 여름 옷을 만든다. 이 원가 다르죠, 그죠? 예. 그러면은 1공장에서 요 공장의 요 원가가 300원 들어갔고, 요건 200원이라고 봅시다. 돈이 들어간 게, 말하면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모두 다 간접비 이야기입니다. 막 그걸 이제 제껴놓고 우리는 일단 설명드리시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기본이 간접비잖아. 그죠? 예. 자, 경립과에서 발생한 돈이 요게 40원 발생했다 봅시다. 40원. 총무과에서 60원 발생했다. 그게. 이제, 이게 모두 간접비니까, 경리고 이게, 이와 같은 게 직접비잖아, 그죠? 직접 노무비, 직접 뭐, 그죠? 경비 중에서 제조 간접비 부분이죠, 그죠? 뭐, 말하면은, 우리와 그,
미신공이 있으면 옆에 보조한 사람 있잖아요. 시다바리이라 합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접 임금에 들어갑니다. 그건 회사에서 분량이 다릅니다. 그것도 뭐 옷을 이래 미싱을 받다 보면은 뭐 완성 파트에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간접비로 들어가죠. 그죠? 아무튼 그걸 구분한 겁니다. 이래 들어간 게 요거는 300원 들어가고 이 200원이고 여기에서는 40원 발생했다. 그죠? 60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옷의 원가는 300원 아니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간 요것도 요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발생, 이걸 우리가 보조 파트라 합니다. 그 보조 파트에 이 발생, 이걸, 요 제조 파트에 요걸 배분해야 되죠. 그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죠?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직계를 해야 돼, 그럼 직계, 그죠? 이게 300원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해줘야 되죠, 그죠? 요걸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이 여기 시험 문제다. 하나가 직접 배분법이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 이거 적을까요? 배우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 단계 또는 계단식 배분법이고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직접 배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가 바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제조 파트에 300원이고 이 파트에 200원이고 격리에 40원이고 총무에 60원 발생했잖아, 그죠? 요거 우리가 1공장, 2공장, 요거는 격리과, 요거는 총무과잖아, 그죠? 요걸 말씀드릴게요. 직접 배분법은 뭐 벌써 저 감 잡은 사람 있네. 감 잡으신 분 있죠, 그죠? 자, 직접 은 뭐냐면은 요걸 요래 바로 배분해보니 직접 배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걸 요래 배분하는 거. 끝. 요게 직접 배분입니다. 요래 배분하는 거. 간단하죠, 그죠? 그럼 요거는 배부 기준은 주어지겠죠. 그니 격리과의 배부는 여기에 뭐 60%, 40%, 총무과는 여기에 70%, 손익 배부는 이렇게 그 주어집니다, 기준이. 요래 직접 배부다. 알겠죠? 자, 한 번 더. 1공장, 2공장, 격리과, 총무과 있다, 그죠? 1공장엔 300원 발생했고, 2공장엔 200원이고, 견익과에 40원이고, 총과 60원이다, 그죠? 두 번째, 요 방법이고, 단계. 요거는 뭐냐 하면은, 단계는 우에서 좌로, 단계, 즉, 말 그대로입니다. 60원이잖아, 그죠? 요 60원 내려왔죠? 우에서 60원 가지고 배부합니다. 이제 기준이 있겠죠, 그죠? 그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는 10원, 여기에는 30원, 여기에 20원, 여기 60원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가지고 50원이죠, 그죠? 요 50원 가지고 여기에는 10원, 여기에 40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배분하다 보면은 요게 단계잖아, 단계. 계단식이죠, 그죠? 요런 식으로. 모양이. 요 이제 계단식 배분법 단계 이런 말 씁니다. 아셨죠, 그죠? 예.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어렵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리는 아셔야 되잖아, 그죠? 1공장, 2공장, 격리과, 총무과 있다. 여기에는 300원 발생했고, 여기는 200원 발생했고, 여기는 40원이고, 여기는 60원이잖아, 그죠? 이거 요래하는 겁니다. 보세요. 격리과에 40원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걸 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상호간에 다 배분한다,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가지고, 요거, 요거 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다 배분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배분합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배부하고, 요걸 가지고 요래 배부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배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래 하는 게 상호 배부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배부면 이렇게 바로 가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직접 배부법이고, 단계는 요 우에서 좌로, 우에서 좌로, 우에서 좌로.
이것도 이제 원래는 배부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순서 정하는, 그 배부 순서 정하는까지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우에서 좌로 간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은, 요걸 먼저 하세요, 요걸 먼저 하세요. 그 말이 주어집니다, 항상. 경리과를 먼저 배부한다, 총무과를 먼저 배부한다, 말이 주어집니다. 예,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어지는 걸 제일 우측에 둬야 되죠, 그죠? 여기 배부하면 돼요. 그 다음 상호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상호간에 요거 가지고 상호간에 배부합니다. 아셨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1공장 2공 1이 안 주어집니다. 알겠죠? 뭐 A, B, 갑, 을 알겠죠? 뭐 갑, 을, A, B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뭐 어떻게 주어지든 우리는 기본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 예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요 방법은 알려주니까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505쪽에 15번 문제입니다. 이걸 뭘 하나 이러면 우리는 부문이라 그랬잖아. 부분, 부문을 얘는 부분, 부문이라죠. 부문. 부문별 계산. 알겠죠?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다. 아시겠죠? 자, 먼저 15번 문제. 자, 이 문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번. 그 505쪽에 15번 문제는 문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쭉 보다 보니까 직접 배워봐야 그랬죠. 그냥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문제를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게 자 제가 조금 전에 지워버렸네, 그죠? 그 1공장, 2공장 경리과 총과 있는데. 중간에 요걸 우리가 개별비라 하고 중간에 식당 같은 게 있잖아요. 식당, 식당, 휴게실. 이걸 이제 공통비라 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식당은 1공장, 2공장 경리과 총을 다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통경비. 그래서 우리가 아, 부문 공통비다, 부문 개별비 하는 말 나오면은 공통비다 하면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 간단한 식당 생활, 식당, 휴게실. 알겠죠? 예. 자, 일단 이 문제를 제가 거기 보면은 문제가 지금 보조 앞에 나왔네요. 그죠? 보조와 제조에 나왔네요. 그죠? 예. 여기는 합계가 나왔고. 그래서 보조에는 여기는 수선하고, 예, 전력이 나왔죠. 이런 항목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계와 완성이 나왔네, 그죠? 그리고 합계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부문 개별적으로 수선에는 30원이 발생했고, 전력에는 12원이 발생했고, 기계에는 50원이 발생했고, 완성에는 38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총 130원이 발생했네. 그죠? 다음에 부문 공통비가 있죠. 공통으로 들어간 거. 얼마가 360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수선, 전력, 기계, 완성에 들어갔잖아. 공통적으로. 그죠?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간 게 식당이라 그랬습니다. 식당, 식당. 간단히 생각하세요. 식당, 회사 식당. 그 식당에 말하자면은, 그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월급이 나가야 될 거고, 식당에도 거기에 말하면은 전기로 나가고, 수도로 나가죠. 그죠?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예. 그런 비용이 나간, 이 공통비잖아. 그죠? 요거는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문제 보세요. 아래. 공통비는 면적으로 배부한다 그러잖아. 면적. 그럼 면적을 보세요. 제로. 얘는 제로. 얘는 얼마? 10. 여기는 100. 여기는 90. 요건 나눠라. 이 말이죠. 여기는 들어갈 거 없다고, 제로니까. 여기는, 예, 더하면 얼마? 200분의 10이잖아. 이거 100이니까 반 180이고. 그죠? 이거는 10, 18이고.
나머지 어떻게 하니까? 예, 162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 그죠? 예, 맞네. 예,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요 비율로 몇대몇대 몇. 이걸 아직까지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을 가지고 6대 4로 나누면은 더하면 얼마입니까? 12죠, 그죠? 10분의 6, 10분의 4잖아, 그죠? 그럼 곱하고 나눠주면 되죠. 이건 아는데, 300을 가지고 뭐 2대 3대 5로 나눠라 이러잖아. 3등분 나누면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계산 문제는 안 하신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 그죠? 뭐 몇십 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예, 이거는 뭐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뭐안 하면 잊어버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이제 말씀드리니까, 자 보세요. 요렇게 배분할 때는 더하면 됩니다. 전부 다 2, 3, 5 더하면 10이죠. 그러니까 10분의 2가 요 목이고, 10분의 3은 요 목이고, 10분의 5가 요 목이다, 그죠? 300이 10분이라는 거는 300 곱하기 2 나누기 10 하면 되죠, 그죠? 요렇게 300 곱하기 3 나누기 10, 300 곱하기 5 나누기 10 하면 곧 답이 나옵니다. 예, 몇대몇대 하시면, 예, 고려하시면 되니까 약분해서 해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죠? 예, 됐고.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수선 부분에 30원이고, 전력도 30원이고, 기계는 230원이고, 완성이라 보니까 200원 나왔네요. 그죠? 예.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직접 배워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조가 이리 와야 되니까 이게 이리 와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지금 주어진 게 반에 대해서 이게 직접 배우잖아. 그죠? 보조가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수선 부분에 30원이 요래 들어가는데 문제를 보세요. 수선 부분이 지금 현재 제조에 몇대 몇으로 갑니까? 7대 3으로 가죠, 그죠? 7대 3. 그렇죠? 찾았습니까? 수선 시간 찾아야 되잖아. 수선 시간. 7대 3이죠, 그죠? 여기는 7, 여기는 3이 돼가잖아. 그러면은 더하면 10이죠. 10분의 7. 30에 10분의 7이니까 21. 30에 10분의 3이니까 9 들어가네. 예, 끝났습니다. 다음 요거. 요거는 전력이네, 그죠? 요게 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력에는 지금 전력을 보세요. 약간 숫자 복잡하게 나와 있네, 그죠? 216대 144. 이거 약분해도 되고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바로 해버릴게요. 예, 제가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약분도 한번 해보고, 일단은 바로 함께 보세요. 지금 요 30가 나눴잖아, 그죠? 더하면 얼마죠? 360 분의 216. 이 계산. 3, 요 분, 요,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잖아. 계산기 가지고. 분자는 곱하고 요거 나눠줘야 되죠. 그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60분의 144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보세요. 216대 144잖아, 그죠? 약분 한번 해볼까요? 4로 해볼까요? 4, 5, 2, 20, 4, 4, 16. 4, 3, 12, 4, 6, 24. 2로 해볼까요? 2는 4, 2, 7, 24. 2는 4, 2, 8, 26. 3으로 합니다. 3, 9, 27, 3, 6, 28. 또 3, 한번 더. 3, 3은 9, 3, 2, 6. 3대 2가 나오네. 그죠? 그러면 30 가지고 나눠주니까 더하면 5죠? 5분의 3 하니까 3, 3, 90 나누기 5 하니까 18. 요거 5분의 2 하니까 30, 60 나누기 5 하니까 12. 끝났죠? 자, 묻는 말. 기계 부문의 배분 후에 원가 총액 물었습니다. 이거, 기계 이거 있잖아. 여기에 다 하고 나면 이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총액 다 하면 얼마입니까? 예, 269가 되겠네, 그죠? 정답 5번입니다. 그럼 완성 부분에 다 하면 얼마고 물었다면은 얼마? 221, 그죠? 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 하는 게 뭐죠?
직접 배울 법인데 이건 조금 어렵게 문제 내놨죠. 왜? 중간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갔네, 그죠? 그래? 자, 이번에는 16번 해보겠습니다. 16번, 예. 16번 문제. 그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16번. 자, 16번은 다음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원가 자료다. 단계 배분법으로 보조원가를 배분하면은 배분가 얼마고 단계입니다. 단계. 자, A 제조와 B 제조 그리고 동력과 그리고 수선 주어졌죠, 그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 제조에는 10만 원 발생했고 B 제조에는 8만 원 발생했고 동력에는 5만 원 발생됐고 수선에 3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발생했죠. 지금 요 부분은 제조고 요거는 보조입니다. 그죠? 그럼 요걸 요래 해야 되잖아요. 요쪽으로. 항상 보조를 제조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예, 보조를 제조. 이거는 무슨 배우입니까? 단계 배우법이라 그랬습니다. 단계, 단계. 단계라 하는 것은 위에서 좌로 오른쪽에서 갑니다. 그다음 문제를 보세요. 수선 부문 원가부터 배분한다 그랬죠. 수선 부분 하라 그래서 수선 원조 나와 있으니까 문제 안 되나 그죠? 만약 이 문제가 동력부터 배분한다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를 항상 우체화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수선에 3만 원 가지고 배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배부. 아셨죠? 예, 그러면은 수선 부분에 지금 배부하는 거 보세요. 아래 보니까 배분 기준은 뭘 하면 될까요? 수선 해수잖아요. 그죠? 6회 3회 1회입니다. 6, 3, 1회. 여기는 6회 3회 1회다. 그죠? 6대 3대 1입니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2죠?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6이 되잖아. 그럼 3만 원에 10분의 하면 얼마? 3천 원이죠. 3만 원에 10분의 3만 9천 원이죠. 3만 원에 10분의 하면 얼마? 18,000 원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수선을 끝났잖아, 그죠? 다음에 동료 해줘야지. 5만 3천 원 가지고 이렇게 배부합니다. 그죠? A와 B에다가 A와 B에다 배부합니다. 자, 40대 40입니다. 그죠? 40대 40. A와 B에 배부하는데 이게 지금 40kW 대 40을 하나 같네? 똑같잖아. 요거 반반. 2만 6,500원. 26,500원. 갔다, 그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묻는 말 보세요. 뭘 묻습니까? 지금 묻는 말이 동력 부문에서, 이 동력 부분에서 이게, 그죠? A 제조 부분에, A 제조에 배분된 거, 이거 얼마고 묻네, 그죠? 얼마? 26,500원이다. 그랬습니다. 26,500원. 요게 무슨 배부? 단계 배부, 계단식 배부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계단식 배부와 실제 배부 또 직접 배부하는 방법만 딱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본적인 하나씩만 딱 이해하시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요
기본 원리만 알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 원리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한번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원가 계산이죠. 그죠? 원가 계산하는 거는, 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요말 뜻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됩니다. 원가 계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개별. 말뜻 그대로입니다. 개별적으로. 요거는 하나하나 하는 걸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이거는 종합하는 거죠. 예. 요거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하는 거는 요거는 말하면은 주문 생산입니다. 요거는 시장 생산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복이죠, 양복. 양복이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잖아. 과거에 뭐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처음 양복하면 이걸 했잖아요. 이거 맞춤복, 그죠? 우리 학생복도 마차 입었죠. 그죠? 우리 뭐그 당시에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복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교복도 단체로 맞추고 이랬는데 요즘은 전부 이거잖아. 그죠? 사이즈 뭐 해서 요즘 가면 어디 가도 기성복 뭐 요즘 양복 좀잘 없죠?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니 요 기성복 하는 거는 이거잖아. 그죠? 시장 생산이고. 맞춤복 하는 게 바로 이거 주문 생산이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 생산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덩치가 큽니다. 선박, 뭐 비행기, 차량 이런 거는 모두 이거죠. 개별 거. 이거는 물론 차는 이어 들어갑니다만 이게 이거 딱 구분하는 거 없습니다. 뭐 선박 같은 거. 선박 우리가 수주받고 한번 선박 이런 뭐 대형 선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문 생산이잖아. 그죠? 예, 이런 거. 하여튼 덩치가 크다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잖아. 시장 생산이잖아. 일반 생산하는 거는 다 이거죠. 그럼 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주문 생산하는 거는 주문받은 생산부터 시점부터 완성될 때까지. 그죠? 요 주문받아서 물건을 완성할 때까지 여기에 들어간 주문 시점부터 요 완수지가 들어간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대주면 되겠죠. 그죠? 요걸 모두 더해버리면은 원가 직계가 바로 제조 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합 원가 계산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주문 생산이 아닙니다. 그죠?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하죠. 계속 만들어내는데, 어느 시점을 끊어가지고, 요 어느 시점을 끊어서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죠? 재료비와 노무비를 알아보는 거죠. 그 어느 시점 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은 1개월 기준을 많이 합니다. 한 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책을 보시다 보면은 기촉하는 말도 쓰지만 월촉하는 말을 많이 써요. 월초, 재고. 기말하는 말도 쓰지만 월말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월말 한달 기준이니까. 그래서 요 기간을 끊어서 하다 보니까 요게 뭐가 되죠? 기초가 되겠죠. 그죠? 기초. 요게 기말이 되죠. 그죠? 기말이 되는데 주문받을 때는 여기에 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주문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재고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만들다 보니까 여기 넘어오는 게 있잖아. 여기 뭐죠? 기초 재고 있잖아, 그죠? 또요 시점에 남는 게 있죠. 여기 기말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너무 경비에다 기초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 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종합 쪽입니다. 그 종합에서 요 부분이 없으면은 이게 개별이 되어버리죠. 그죠? 물론 여기에도 요재고는 없지만 요재고는 있을 수 있겠지 뭐. 그죠? 만들다 보면은 100개 만들다 보면은 뭐좀 남는 재고가 남을 수 있잖아. 그죠? 예, 있을 수 있지만은
요거는 항상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차이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안에 요 딱 정해놓은 요 기간 동안에 하는 게 개별이고 연속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날짜를 끊어서 하다 보니까 요 들어간 제로놈의 경비에다가 기초를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 빼는 요 원가 계산이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인데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게 바로 뭐다? 종합 원가 계산 쪽을 하고 있다. 요걸 하다 보면은 요건 자동적으로 알게 되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한 것이 T, 갈로 넣기. 그죠? 그리고 제조 간접 했잖아. 그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바로 이거 들어갑니다. 기말. 아시겠죠?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우리 또 이제 예상을 얼마 했는데 그게 말하면 예상과 실제하고 차이 분석하는 거. 표준원가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분석 몇 개 팔아야 본전이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 재원품 구하는 거 알겠죠. 즉 5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바로 기말 재원품 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그저 예, 꼭 복습 아시죠? 복습.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바로 복습입니다.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자꾸 이제 누적돼 버리잖아. 복습을 안 하다 보면은 그죠? 잊어버리죠. 예,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